이분이 누구시죠? 아. 이렇게 맨발로 걸으면 발에 자극을 줘서 기억력 개선이나 치매 예방에 좋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이렇게 가끔 걷고 있어요. 실제로 발바닥 근육이 사용이 많아지면요. 아, 뇌신경 전달 물질이 막 활발해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기억력, 인지력이 향상됩니다. 아이고, 우리 엄마. 엄마의 추억이 여기 있네. 엄마가 남기신 물건이거든요. 유품이라고 할까? 뭐 반지하고 소쿠리. 아이고. 가족을 잘했지, 진짜. 저 소쿠리가 거의 뭐 한 55년 된 것 같아요. 참, 우리 엄마 멋쟁이였어, 진짜. 아, 진짜 엄마 생각 많이 난다, 반지 보니까. 정도부터 이제 치매를 앓으셨는데 엄마 연세 또래의 그 엄마들을 보면 그때 생각이 많이 나죠. 휠체어로 타고 계셨으면 아니면 침대라도 누워 계셨으면 그런 생각 많이 들고 엄마가 예쁜 걸 좋아해서 이렇게 뭐 짜글짜글한 그 블라우스 같은 거 하얀색 레이스 블라우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셨거든요. 가다가 이제 그런 옷 보면 그런 거 사드릴 걸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어디 그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. 아. 그냥 내가 힘들 때 옛날에 엄마한테 전화했거든요. 그냥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고 근데 이제는 갈 데가 없고 전화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. 난 잠시 눈을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었죠.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치매가 가정력이 뭐 있다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되죠. 저 자식이 있으니까 또 아이들에게 어떤 제가 치매에 걸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로 인한 힘겨움을 제가 줄까봐 내가 아이들을 못 알아볼 때 아이들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 정말 자식에게만은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치매로 인해서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 점점 나빠지는 모습 보면서 절망도 더 이렇게 깊어지고 또 그런 걸 제 자식에게 제가 줄까봐 그래서 제가 더 뇌 건강을 좀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. 정말 뼈저리게 느낀다는 말이 맞으신 것 같아요. 이 상황이 아 스케줄이 빡빡하네. 화요일 날 1시 MBC 기분 좋은 날.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제주 관광공사 강연 스케줄 외우는 거예요. 금요일 날 4시 안과 관련 제 일정표인데 제가 정리하면서 지금 외우고 있어요. 아유 꽉 찼네. 엄청 많은데요. 화요일 날은 그걸 다 외우시. 촬영 수요일 날은 쉬고 저희 엄마의 그 치매의 전조 증상이랄까 그게 그 건망증 깜빡깜빡하는 거였거든요. 스케줄도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보고 그다음에 입으로 말하고 말하는 걸 듣고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외우면서 기억력 향상을 도모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엄마처럼 치매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거든요. 뭐 손가락 운동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저거 쉬워 보이는데 어려워요. 손가락 운동이 간단해 보이지만 뇌 건강에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. 아, 그래요?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뇌 신경 회로를 자극해서 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거든요. 엄마가 이제 치매였기 때문에 엄마 어떤 치매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알아보다가 이제 알게 된 운동이거든요. 저도 시간 틈틈이 치매 예방 그리고 뇌 건강 위해서 이렇게 손가락 운동 하고 있어요. 요리하시나 보다. 두부 쓰는 건데. 두부 하시네. 아우 두부로 순두부 꼭대기. 네, 호박 맛있겠다. 순두부 넣어서. 네. 두부가 콩으로 만든 단백질이잖아요. 그리고 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뇌 건강이 좋다 그래서. 그렇다고 그래요. 저는 여러 요리에 두부 굉장히 많이 넣어 먹어요.
이 노란색 콩 대두는요, 이 두뇌 발달에 정말 도움이 되는 식재료거든요. 이 대두 속에 레스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. 그 성분이 바로 기억력이나 합성 능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정말 두부 너무 맛있게 차려놓으셨어요. 나물까지. 요리 솜씨가 있으시거든요. 그러니까. 어쩌게 간이 딱 맞지? 너무 맛있다. 또 먹고 싶다 나도. 완전 맛있어. 너무 잘 먹었다 진짜. 이거 먹어야지. 뭘 드시나? 뭘 드시는 거죠? 저만의 비법이 있습니다. 오, 그래요? 예. 네. 이게 치매 예방하고 뇌 건강에 좋다 그래서 제가 챙겨 먹고 있거든요. 이게 포스파티딜세린. 요즘에 그 깜빡깜빡 건망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.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더구나 또 저희 엄마가 치매이셨잖아요. 그래서 정말 이 치매, 뇌 건강에 저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하니까 제 친한 친구가 너 이거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권하더라고요. 그래서 먹게 된 게 포스파트 드르세린이에요. 이 포스파트 드르세린 챙겨 먹은 다음부터 깜빡깜빡이 좀 줄고요. 기억력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고나 할까? 그런 느낌이에요. 정확히 비교하자면 예전에 한 5번 정도 뭐 물건을 잊어버리고 두고 갔다 하면 그 횟수가 요즘은 한 한두 번 정도? 그런 것 같고. 그리고 약속이나 어떤 스케줄 같은 실수도 예전에 간혹 했거든요. 적어놓고도 적어놓은 것 자체 잊어버리고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. 놀라운데요? 아주 잘하고 계시다. 민영미 씨의 일상을 저희가 잠깐 엿봤습니다. 근데 어머니 유품을 보시면서 좀 슬픔을 좀 삼키시는 모습이 좀 가슴이 찡했는데요. 어머니 뭐 따님이 또 씩씩하게 건강을 지키시면서 사시는 모습을 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맞아요. 네. 엄마 물건이라도 제가 이렇게 좀 몇 개 갖고 있으니까 그게 위안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좋은 그릇도 요즘 굉장히 많지만 그냥 엄마가 남겨주신 그 소쿠리에다가 꼭 그냥 채소 이런 거. 그럼 보물이네요. 네.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다양한 방법으로 뇌 건강을 지키고 계셨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포스파티 딜세린이라는 거 챙겨 드시던데 이게 어떤 건지 정확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. 네. 포스파티 딜세린은요. 약자를 따서 PS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포스파티딜세린은 뇌세포의 성장과 유지에 필요한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우리 몸의 핵심 구성성분입니다. 뇌세포는요, 외부 공격으로부터 손상받지 않도록 인지질로 둘러싸여 있는데요. 이 인지질의 약 15%를 차지하는 게 바로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. 이 포스파티딜세린은요, 기억과 학습, 또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켜서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요. 실제로 포스파티딜세린은 식약처에서 노화로 저하된 그 인지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았고요. 또 미국 FDA에서는요. 노화로 인한 치매 및 인지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소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.